해마다 연말이 되면 뭐 자주 하는 말들이 있죠. 세월 참 빠르다. 뭐 이런 말. 자기도 모르게 툭 튀어나오죠. 세월이 빠른 건지 늦는 건지 우리의 생각 속에서 세월을 빨리 간다. 이렇게 생각하죠. 하루하루를 따져보자면 나름대로 꽤 부지런히 살아왔다 싶은데도 연말이 되면은 뭔가 빼놓은 것 같기도 하고 또알수 없는 어떤 시간들을 좀 헛되게 쓰지 않았나 이렇게 돌아보면서 후회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실제 여러분은 어떠신지요? 타임 푸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? 타임 푸어 말 그대로 시간이 빈곤한 자, 뭐 시간에 대해서 가난한 자, 뭐 이런 의미로 타임 푸어. 그런 책을 쓴 브리지드 슈트는 같은 시간을 사는데도 이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가난한 사람이 있고 시간에 대해서 부유한 사람, 부자가 있다는 거죠. 대부분의 사람들은 뭔가 이렇게 바쁘게만 살아갈 뿐이지 시간의 의미를 이렇게 진지하게 좀 돌아보거나 의미를 되새기거나 그렇게 고찰하지 않기 때문에 타임 푸어로 살기가 쉽다는 겁니다. 그렇죠. 사실 아침에 눈 뜨면 뭐 남녀노소 누구랄 것도 없이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고 똑같이 골고루 24시간이 주어지지 않습니까? 근데 그 주어진 시간을 누군가는 막 쪼들리면서 살고, 누군가는 막 팍팍하게 살고, 누군가는 뭐열 가지 일을 하면서도 풍성하게 다 하나하나 다 잘하고. 그게 결국은 마음의 여백에 대한 이야기로 통하는 것이기도 하죠. 한정된 시간을 보내면서도 타임 푸어가 아니라 타임 리치, 즉 시간의 부자로 그렇게 살려면 몇 가지 기준을 정해야 되는데 그녀가 제안한 방법이 있더라고요. 세 가지를 제안하는데 한번 들어보세요. 첫 번째가 일하는 리듬을 찾는 거라 그래요. 그러니까 이 리듬은 일과 휴식 이것을 적절하게 하라는 거죠. 그럴 때 리듬을 찾을 수 있는 게 가능해진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갑자기 끼어드는 일이 있잖아요. 또 갑자기 생각지도 않았는데 걱정거리와 사건 사고가 밀려올 수도 있잖아요. 근데 그럴 적에 그걸 막 바로 달려들지 말고 우선 거기에 대해서 메모도 좀 해두고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집중하는 것. 그래서 이제 리듬을 좀 타는 거죠. 그래서 일을 할때 자신의 리듬을 깨지 않도록 잘 관리할 수 있는 것. 이것도 타임 리치가 하는 거죠. 시간을 부유하게 쓰는 사람이 시간 관리하는 거라는 겁니다.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메일이나 SNS 알림이 오면은 이걸 다 이렇게 모아서 정해진 시간에 한꺼번에 처리를 한다든지 또 집중의 시간에는 다른 요소가 끼어들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. 금방 뭐 이메일 답 주고 금방 뭐 전화 주고 뭐 하고 그럴 수 있는 일 처리가 있지만 모아놨다가 한꺼번에 정리를 하게 되면 그 시간만큼 그거는 그때 할당을 하라는 거죠. 두 번째는 우선순위를 정하라는 건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. 저도 자주 하는 이야기예요. 일이 막 한꺼번에 이렇게 확 밀어닥쳐 오잖아요. 그리고 또 실제 하루 중에 뭐 이것저것 해야 될 일이 있을 때 우선순위를 정해 보는 거예요. 중요도의 순위가 되게 정말 중요한 거죠. 일이 10가지가 있다 해서 그게 다 중요하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. 우선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뭔가를 뽑아보면, 리스트를 뽑다 보면 한 두세 가지가 중요해지고, 나머지는 좀 빼놔도 되거나, 안 해도 되거나, 건너뛰어도 되거나, 남에게 부탁해도 되는 일이 있거든요. 우선순위를 정해서 소중한 것에 먼저 시간을 투자하자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일주일을 계산해 보면 대략 168시간이 되는데, 불필요한 일들의 그 시간이 이렇게 술술 새어나가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. 사실 주변에서 시간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관찰해 보면은 정말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좀 어영부영, 어영부영 살거나 시간을 좀 허비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. 정말 바쁠 때도 있죠. 뭐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고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게 없는데 어영부영 하면서 시간 없다라고 말하는 건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. 이건 우선순위를 정해서 버릴 것과 취할 것, 내가 할 일과 남에게 부탁할 것, 오늘 할 일과 내일 할 것, 이렇게 좀 순위가
굉장히 중요하죠. 세 번째가 모든 역할을 완벽하게 하려는 생각을 버려라. 이거 쉽지 않죠. 막상 해보시면. 특히 그 완성도를 높여야 되고 완벽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이게 가장 자기를 괴롭히는 일일 수도 있어요. 근데 우리는 여러 역할을 수행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. 결혼하신 분은 엄마 역할, 아버지 역할도 해야 되고 또 며느리 역할도 해야 되고 딸의 역할도 해야 되고 아들 역할도 해야 되고 사위 역할. 뭐 여러 역할이 있습니다. 회사에 가면 직장에서 또 상하관계가 있고 친구 관계에서도 선배 후배가 있고 얼마나 다양합니까? 그런 다양한 속에서의 가진 역할을 다 수행해내야 되거든요. 그런 역할만 하더라도 우리는 과부하가 걸릴 때가 있는 거예요. 근데 그러한 역할을 모두 완벽하게 다 해내려고 하면 어떤 것도 제대로 해내지 못한다는 겁니다.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야 라고 조금은 자신을 느슨하게 또 이렇게 너그럽게 놓아주는 것도 필요하다는 겁니다. 한마디로 요약해 보자면 첫째는 집중할 때 집중하자. 그 다음에 쉴 때는 쉬고 시간을 보낼 때에도 중도를 잘 지켜가면서 그렇게 마음을 운용해야 되는 겁니다. 오늘은 타임 푸어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 여러분은 어떠신지요? 타임 푸어, 시간에 대해서 가난한 자인지 타임 리치, 시간을 부유하게 풍요롭게 쓰는 편인지요? 하루에 한 가지에서 두 가지 일도 안 하면서 계속 시간 없다고 쫓긴다고 입에 버릇처럼 말하는 경우도 있고요. 실제로 하루에 다섯 가지 이상에서 열 가지 일을 하면서도 하나하나의 일을 또 다 처리하는 방법도 있고 시간 쪼개기거든요. 잘 쪼개는 거. 뒤엉키지 않도록 하는 거. 그것도 자기가 자기를 관리하는 거거든요. 사실은 이 모든 것에는 타임 푸어가 됐든 타임 리치가 되었건 이거는 시간과 순간과 일을 대하는 태도에 달린 것 같아요. 자세와 태도가 일을 대하는 자세가 긍정적이면 타임 리치가 되죠. 근데 매사에 부정적으로 대하다 보면은 두 가지밖에 할 일이 없는데도 계속 시간이 없고 쫓기고 짜증나고 인상 팍 쓰고 여기 팔자주름 만들고 이러잖아요. 이건 좀 곤란하다는 거죠. 뭐 이건 누가 점수를 먹일 수도 없어요. 자신이 자기를 바라봐야죠. 연말이 되니까 내가 시간을 그동안 어떻게 써왔나 한번 점검해 보는 거. 지갑 속에 얼마가 남았나를 점검해 보는 게 아니라 은행 통장에 잔고가 얼마 남았나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시간을 어떻게 관리하는 사람인가 그걸 보면 자신의 습관과 태도가 보이기 마련이죠. 올해 내가 조금 그 습관이 좋지 않았다. 즉 타임 푸어로 살았다. 이걸 그대로 가지고 2020년으로는 넘어가지 말자는 겁니다. 새해를 맞이할 때 똑같은 부대에 그 방식 그대로 간다면 아무리 새해가 와봐야 그 뭐 나이 먹는 것밖에 더 있을까요? 우리는 타임 리치, 시간을 자기가 활용하고 조정하고 부릴 수 있는 것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. 이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 뭐 이렇게 일반인들에게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우리 스님들도 마찬가지예요. 스님들도 굉장히 시간에 쫓겨서 살게 되거든요. 자식을 낳은 것도 아니고 가족을 거느려야 되는 것도 아닌 스님들에게는 거느려야 되는 가족이 정말 많다 보니까 해야 될 일도 부지기수죠. 절에 가셨을 적에 주지스님 만나는 일 쉽지 않다는 말씀 많이 하시죠. 주지스님은 왜 그토록 바쁜지. 주지라는 자리가 그렇죠. 이 일 저 일 저 일 이 일 신도님들과 관련 있는 일들을 다 또 관여해야 되다 보니 필요하다면 결혼식도 가야죠. 필요하다면 영안실 가야죠. 또 편찮으시다면 병원도 가보죠. 뭐 여러분은 여러분 가족뿐이지만 스님들은 또 해야 할 일이 무척 많으십니다. 근데 우리 스님들의 경우도 타임 푸어가 아니라 타임 리치가 될 수 있도록 시간의 부자가 될 수 있게 시간을 잘 우선순위 정하고 중요도를 정하고 그거에 집중하고 한꺼번에 몰아하고 이거 했다 저거 했다가 아니라 이런 건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. 시간에 대한 관리사. 예, 아주 중요한 일이죠. 그래요. 정말 인생 살면서 시간이라는 게 왜 이렇게 쫓기면서 살라고 우리가 그러자고 태어난 건 아닌데 말이죠.